아니, 여기가 마시안 해변이라고 제가 최애였어요, 최애 여기가. 이 해변에서 제가 제일 아껴놓고 정말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일몰이 너무 좋아서 한몇년 전부터 힐링할 때마다 오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많이 유명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 근데 그걸 따라서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람이 어느 정도 불냐면, 아, 근데 낚시를 하려고 낚시랑 통발을 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 물때가 안 맞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타프도 못 쳐요.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리고 저기 예쁜 엔클리프 커피숍. 저기가 무슨 국내 세 번째 절벽이 있는 커피숍이라고 거짓말하다.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또한 번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아씨. 낚시용품 같은 거 있어요? 낚시용품 같은 거. 만약 딱 모닥 끌어놨으면 빨리 끊는다. 그거 버렸어. 근데 이거 다른 거야. 이것도 근데 10년 동안 안 씻다가 오늘 진짜 오늘 꺼냈는데. 지성치냐고. 아, 이거 좀 너무한가? 너무했어 형. 이건 진짜 격을 잇는 행동이야. 내가 얼마나 하자 했는데 그거를 체험하는 건데 얘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오, 차 찌그러진 거. 오, 야야야. 뭐야? 찌그러진 거 아니야 지금? 찌그러뜨렸어. 근데 이거 열 편차는 또 올라올 거 아니야. 사는 소모품이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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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렇게 맞히는 거야. 이거야 지금. 이거야 이거. 우리는 이제 구워 먹는 걸로 넘어갑시다. 야, 바람이 얼마나 센지 갈매기가 바람 먼저 바다에 내. 태국에서, 아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안동소주 같은. 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침 흘린다, 이제. 침 흘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너 다 익은 거야? 익었어. 다 익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떠났다고? 막차 8시라매 7시인데 아... 그러니까 이거 서... 김치가 아주 맛있겠어. 나온다. 고추 들어가 있어. 어우, 근데 해물 맛이 가득해. 아주 그냥 해물 맛이 가득. 어, 이거 진짜 시원하네. 초토화. 고급스럽네. 루프탑 분위기구만. 아, 좋게 알겠네.
와. 지금 여기 M클리프에서 또 오고 싶은 M클리프. 와. 여길 가봐야지. 여기 막혀있네? 막아놨네? 여기도 막아놨네? 곳이 어제 저기였는데 그랬죠. 그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